사람들한테 지난 그래서 지금도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냐? 이상한데 생각보다 무슨 일인 것 같은데 한정을 받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속으로 스타트도 살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보니까 아닌 모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실학 대학의 교육교육원 선생님입니다. 최정원 동영상입니다. 동영상학교 동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제가 우리 이 세대를 함께 해주신 우리 동생께 질문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세상에도 3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대 주장이 하나가 교사 아니겠습니까? 한번 서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미치고 교사님 계십니까? 교사만 들어가시죠.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아버지가 나온 거는 모든 생명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섬기셨잖아요. 그러나 저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일찍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찍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뭐 무슨 목적이 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아들을 막 무슨 목적이 되시는 분 아니었는데, 손자랑 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아리가 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제게 주시겠다고 저는 그때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그게 성공적인지 잘 몰랐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잠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있었는데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아픈 것을 지금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흘려 씻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엉디트라미 아십니까? 엉디트라미를 가지고 이제 아픈데 이 종아리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종아리가 부족했잖아요.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종아리 고기가 되십니다. 고기가 되십시오. 그럼 그날에서 하나님 고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아버지 관심하다 눈물 흘리시다 여러분 지금 그 동상에서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을 맞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제가 그렇게 변한지 어떻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바로 부모 말씀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6장 1장 넘어오니까 6장부터는 보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6장 5절 말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품위를 아시고 사람들이 뭐 하셨다고 해요?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맞은 일이 그냥 들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 판단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이 좋았던 하나님 교장에서는 한편밖에 힘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평판하시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평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께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과연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럼 다시 제가 영상을 한번 화면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켜주시랍니까?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교사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지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거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공통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에 힌트를 드리자면 공간입니다, 공간. 교육입니다, 교육. 뉴욕에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제 위쪽에 있는 곳은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술집입니다, 술집.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서커스 연극하는 곳입니다. 그 옆에는 패션 아울렛. 이런 옷이나 차파를 파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변하는 건 삶을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범죄교회 오래 보고
そしてその内方面、この方に聞こえればいいんですよ。この中でボードライスのように、水とか日本で言ってもクリスティンで8番の人さんが言ってもよくないですか。お見せにいた여러분1999년부터조사를했고2004년2012년이렇게조사를해서고신교단에서이것을요약을해서이번에고신교단공과에올려놨습니다여기서제가발표를해왔는데여러분가면갈수록사람들의생각도변하게됩니다이렇게보게되니까음주문제98년에는 54.0% 인데2012년에는72.5% 사람들의생각이음주에반대해서그렇습니다혼전성관계문제98년에는 29.5% 였는데2012년에는 51.3% 로사람들의생각이바꿔졌습니다막해보는데여러분기억하십시오지금이보고서는믿지않는사람이아니라오늘믿는사람들에대한보고서라는것을기억하셔야됩니다가장중요한건죽은후에영혼이있는가에대해서물어봤을때98년에는 54.0% 였는데2012년에는 36.5% 로생각들이점점다운되기시작합니다가장중요한하늘나라우리가고대하는하늘나라에대한생각들그리고2012년에는 31.7% 로가능할수없다고떨어지게됩니다지금2016년입니다사람들의가치관이이렇게변하고있습니다사람들의인식들이그리스도인들의인식들이점점세상문화와타협하고있고세상문화에흡수되어지고있는것을바라보게됩니다성경은오늘문제가환상하신이유를우리가살펴봐야됩니다본문말씀을통하여좀더욱더깊이한번살펴보기원합니다3절말씀입니다3절말씀함께읽어보겠습니다여호와께서나의영이영혼이사람과함께하지하지않냐니이상태들이무엇이되었다고요육신이되었다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육신이되었다라는말은세상이되어버리는거예요공기덩어리가되어지는겁니다짐승과같은존재가되어지는거예요하나님이보실때그런사람이에요예배를흔들어버리고영적인감각들이상실되어져버립니다하나님의모양과형상으로태어난우리는영적인감각을하나님께서우리에게확보해주셨어요그것이어떻게나오게되냐면믿음이나오게되고사랑이나오게되고신실됨이나오게되는데이런영적인감각들이사라지게되니까사람들이도전하는거예요뺀게되는거예요신실말씀을살펴봐야하는데요그들의말은또어떻게되었다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까120년이되었다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육신이된후에사람들의수명이20년으로짧아졌습니다하나님의영상때할때성령과함께할때사람들의수명이999세뭐900세평균900세로잡았는데하나님의영이떠나게되니까사람의수명이된이세로수명되기시작했다라고성경은이야기하고있습니다오늘본문말씀에하나님의아들들이라하는표현들이나왔습니다여러분하나님의아들들과사람의딸들이서로아름다움을보고결혼했다라는이야기가나오게됩니다하나님의아들들이누구일까요사람의딸들이누구일까요저는하나님의아들과사람의딸들에대해서조사를해봤습니다여러분4장과5장에는이중에가장아담과하와의세세세통한호송에대한이야기가나옵니다하나님의이름을부르는적성신의식으로나오게되고요오늘은바라보게되면사람의딸들자기의후손들하나님께서격리시킨그런후손들이나오게됩니다자기의후손들은즐기기위해서뭔가를만드는자들이아름다움을추구합니다화려함을추구합니다그런자들이하나님의딸들이다라고이야기합니다보통사람들은하나님의아들들이라고하면은이런생각을합니다신하들을많이받기때문에성사들하고보상에서말하는그리들이아니라는가라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만약에성사들과교를했다면은실제말씀에내가사람들을주변에찾아버리겠다라고표현을하지않겠습니까
시신을 누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인데 그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에 반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 여자분들 보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되신 분들도 얼굴 위에 피부에 좋다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연세되셔도 오래 사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눈이 많이 커지셨더라고요. 많이 커지셨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갔더니 어머니 눈이 그냥 위로 푹 터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눈을 보고 눈이 성신이니까 아니 그냥 시간 보신 거예요. 그냥 눈 올리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할머니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도 아름다움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름다움이 뭘까? 외모뿐만 아닙니다. 학벌, 그 다음에 재물, 세면, 용모, 성장, 이런 데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있는 거예요. 세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셨다고 본인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갈 때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믿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 믿는 자가 예배를 포기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한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은 죄를 공개하고 시간마다 부르시는 자를 주시하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는 그런 믿음의 배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백성들이 본성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혼을 건리는 우리 신학교 교성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포탑을 가끔 드리고 산기도를 갑니다. 그 산기도를 가도 되냐면요. 여러분 한 명이 전해드린 선생님의 산기도를 드리고 와서 9시부터 산꼭대기 제가 쓰고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9시부터 1시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시세요. 제 눈치를 보고 왔던 교사들이 처음에 안 오고 싶어요. 아무리 보러 갈 때인지 영화 보러 갈 때인지 하는데 인도에 가져가는 게 약속한 티비지 모델을 가야 돼요. 학교도 보면 우리는 항상 깔고 뭐 거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 동안 나온 것은 또 사회를 해서 받아들이고 신에서 빠른 사람들이 있어 이 영혼을 빨리 영혼을 위해 회사들한테 몇 시간 회사들 돈을 주실 수 있는 거 내가 회사들 돈을 너무 시간 진짜 많이 먹을 거 이런 분이 무슨 하지 말고 좀 기도 많이 기도 그럼 신학교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가르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다른 뭐 세미 나가서 뭐 무릎 잘 보지 않습니다. 무릎 있어야 되고 무릎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말씀을 늘 보면 세미는 아이들이 특별히 다 신경쓰게 지금 몇년 지나갔는데 신청사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1년분 함께 부모님께 동생 원하세요. 1년분 신청하게 됩니다. 이만 들어가게 하니까 좀 꺼내주세요. 수술을 하시는 다음 주에 주의라고 하시는 여러분 유럽교회 가시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 놀라운 감당이 이모랑 사람들이 여러분 흠이 생파가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이 주인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살아요. 자꾸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능력하지 않아요. 딱 기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순간에 대단하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안타까운 걸까요? 세상의 기도를 너무 사소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설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사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동시에 땅에는 예배는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딸기를 위해서 들어와 목숨을 잡습니다. 그들은 농사라 고대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가 아멘. 그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나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 네피림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예피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웅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호황했던 것, 그들이 바로 그의 팀이었습니다. 바로 나도 내 팀들이 보십니다. 이 장군은 내 팀마다 도박을 죽겠다. 이 사람은 내 팀이 있다. 나도 살아서 내 팀이 들어가지. 너도 살아서 이런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의 우상으로 가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는 내 팀이었습니다. 이 당시 살고 있는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난해 되시는 골프센터의 성우님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맞춰줘야 됩니다. 누가 죽었다 죽었다 난 하나님의 기도를 받겠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착실히 주행하겠다. 이 마음에 우리 믿어야 합니다. 성인은 대신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분, 이렇게 된 것이 아니셨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루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12명이나 되는 선사를 불러서 얼마나 사람들 모습을 주셨으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향도 하시고 설명 생기지 못하셨습니다. 이 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기업 가운데 모든 주시고 모든 권력자를 생명자를 무엇을 못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봤습니다. 한번 말씀을 가봤습니다. 그 땅에 당시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를 조금 바꿨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범신교회가 있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범신교회는 누구밖에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 당시에 땅에 범신교회가 있었고 범신교회가 동풍이 거의 세상이 닮은 영지의 도둑을 죽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간 속에 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는, 그 당시에는 범죄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귀한 교회자들이 법정으로 꺼졌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을 했을 때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비판을 했을 때 살펴보니까 그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폭력적이에요. 사람들이 때려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폭력이에요. 요즘 인정하고 있잖아요. 피아트께 이번에 또 소재를 읽는다고 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낙원시키는 그런 나라들,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폭력적이고, 폭력을 추구하고, 사랑에 빠져있는 공의력을 버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시하고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행
최근에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떤 영화를 유행합니까? 촛불 영화를 유행합니다. 촛불 영화를 아이들이 우선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보입니다. 스마트폰 게임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을 보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늘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밤 12시나 1시 정도에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요? 게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돌아가야 되는 건 스마트폰 주면 내 주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을 못 드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지 몰라요.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그걸 연습하면 그 시대에 선생님들이 다음주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요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어떤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화를 참지 못해요. 화를 못해서 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해 한번 일어나셨습니다. 화가 나시네. 이 꿈을 갖고 못해. 꿈을 못해. 사람들은 그들의 빈부가 그들의 도시로 누군가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누구를 놀려야 되고 경쟁을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승이 이승이 되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속이고 한심하고 이상하고 힘이 안 쓰고 여러분의 보여주실 때 놀라운 사람 어린 영혼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끊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혼 얼마든지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게 다 되더라고요. 이사도 좋고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요. 끊임 변화가 되는 건 없이 그냥 끊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이것을 듣겠고요. 이곳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듣기 중에 오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대요. 한 사람은 과거가 됐는데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대요. 한 사람은 몰라주고 믿음이 있다는 게 사람들 받아줘요. 그래서 성경 받아가십니까? 지금 목사님은 누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노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은혜의 입을 사람을 통화해서 구원하십니다. 뽑아서 그렇게도 그 중에 또 사원을 통화해서 구원해서 사원을 통화해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로봇을 통화해서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요호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화사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은혜입은 범석들에게 전하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도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잘하는 세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대학을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제 없잖아요. 그 사제 있습니까? 얼마나 용장을 내지 몰라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회 동창은 멋지게 생활하여 주어져서 이래서 당일에 단 70일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올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건강한 이름